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성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시작할까요? 말한 적 나는 말한 적 없다. 그냥 말한 적 없다. 아니, 어젯밤 나는 어젯밤 내가 한 일을 모르겠잖아. 내가 한 지난 여름 그거잖아. 야, 지난 2년 전 내가 한 일을 뭐, 그 이런 영화 있잖아, 영화 제목. 나는 1분 전 내가 한 일도 모르겠다. 일을 모르고 있다. 나는 1분 전 내가 한 일도 모르고 있다. 그 뭐야 제목이? 너무 길지 않아?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네. 나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도 모르고 있다. 너무 길잖아. 아, 이건 뭐 긴 맛으로 하는 거지. 아,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도 모르고 있다. 아니, 거기까지 똑같이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하지. 아, 그렇게 하지 뭐. 나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도 모르고 있다. 준비 오케이? 오케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Here we go! 거봐, 이게 된다니까. 아, 이러니까 잠깐만. 아, 이러니까 마이크 고장나는 거 자꾸만 보면. 아? 침쳐가지고 여기. 아, 중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싸구려. 나의 싼마이. 거웨이 청시 타자하오. 뭐 이렇게 다 해야죠. 끝까지. 그 뒤끝 있는 개그야, 저게. 될 때까지 한다. 뒤끝 개그. 아, 아니, 뒤끝 장렬. 뒤끝 개그. 이게 보통 인디안 개그라고 해요. 인디안이 기우제 지낼 때,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잖아요. 저도 웃을 때까지. 그 뒤끝. 그냥 풀 서비스네. 그 개그가. 당신이 웃을 때까지. 주워 먹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 주워 먹는 건 좀 꼴불견이잖아. 자존심. 아, 나는 열심히는 해. 열심히 하죠. 근데 결과는 참 참담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개그. 소외된 개그. 아, 이거 약방에 감춰요. 괜찮아요. 이거는 포도 통제 장본인 이완구. 병역 비리 끝 반왕 이완구. 부동산 투기 범죄자 이완구. 국보위 활동 범죄자 이완구. 삼청 교육대 총장님. 이완구 교수 채용 특혜자 이완구 차남 건보료 미납자 이완구 몇 시간 뒤 날치기 이완구 잠시 후 3시간 뒤 총리가 되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월 12일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 6 사직생 나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도 모르고 있다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 신나. 와, 와, 반갑습니다. 반가. 뽀뽀의 뽀미 언니 같아. 뽀미 언니. 아, 와. 네. 마이크 찢어지겠다.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신났어요. 아, 드디어 뽀미 오는 거예요. 봄. 한 여성의 결혼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 몰랐어. 그렇죠. 아니, 우리 최한홍님은 오늘 30분이나 먼저 왔어. 네. 맨날 지각하다가. 그죠. 와. 이거 인류 역사에 큰 선택을 한 거죠. 한 획을 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스트롱이 달에다가 발자국을 찍은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뭘 찍어? 발자국. 발자국 찍고 있는 있대 내가 보니까. 그 몰디브? 백사장 가가지고. 네, 몰디브 백사장 가가지고 막. 몰디브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저도 해갔던 얘기도 있어요. 아, 신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신 우리 네, 신임 요정께서 소개를 해주셔야 돼. 신임 요정. 진짜 요정이다 이거는. 그러면. 새로운 애국 요정.
신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와, 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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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이렇게 정해, 활력 있는 방송 오랜만이야. 우리 정혜림 요정은 그 애국마, 뭐, 요, 요괴가 되는 거, 요괴. 사실 요괴. 요괴였죠, 요괴. 저는 말렸어요, 아까.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정 하나가 떠나갔어. 우리 그러면 이, 이제부터 요괴, 요괴로다가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요괴님 좀 잘 계신가요? 몰디브가 가라앉는 땅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한, 갑자기 한 5m가 가라앉았다는 소리가. 그리고 요정이 딱 가니까 무거워지는 거야. 아, 맞아요. 그 나라 계속 가라앉는 가속도가 붙어.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 아까 말렸어요, 방송 전에. 또 우리 강명 기사님도 들떠가지고 진짜 요정 나타나니까 정 하나는 요괴님 아니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예, 뭐 구 강형기 선생님 그랬어. 그래요? 네. 제가 아, 요기, 제가 한 일을 전 잘 몰라. 여기 아, 여기는 내가 한 건데. 아 그랬어요? 아, 둘이 자폭을 하는구만. 아 조심해야 돼요. 구요정 되는 거죠. 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신요정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총리를 못 뽑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 이상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잠깐 누가 남자 두 명이 쫓아다니는데 지금. 남자 두 명이. 왜 남자 두 명이 자꾸 또 쫓아다녀요?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제가 무슨 신문값을 안 냈나? 근데 신문도 안 봐. 뭐 인터넷은 내가 좀 하는데 야동을 다운받아서 그런가? 어디서? 아청법으로 걸리는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아무튼 뭐 이제 뭐 요정인지 요괴인지 가고 훌륭한 우리 진짜 요정이 오셔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뉴페이스. 정말 예뻐요. 우리 청취자들 한번 기대하세요. 성형 수술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안 했다르지 뭐. 아니, 근데 안 한 것 같아 진짜 진짜. 야, 근데 뭐 다 아는 소리고. 우리 또 뭐 만져봐야 알죠. 뭐야 지금? 아니 만져보면 안 되면 코를. 자 걸려야지. 아니 그러다가. 아 지금 이제 어떤 저기 오늘 청문회잖아요. 네, 요정 교체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 그렇지.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간단하게. 프로필 출사표라도 출사표 좋다 출사표 출사표 제가 요정이 된다면 제가 요정이 된다면 아 제가 괜찮아 속마음 다 드러내도 돼 괜찮아 아 혜림 선배가 뭐 혜림 선배가 뭐 아 오랫동안 자리 지켜오셨는데 너무 오래 지켰어요 좀 갈 때가 됐어 사실 진퇴를 몰라 그 사람 아니 청취자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또 들을 때가 됐으니까. 아, 맞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화이팅. 네, 새로운 애국 요정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와, 쉬워! 아유, 파워풀해, 너 북이, 북이 아니라 드론 같아. 나는 사실, 덕현이 형이 개그맨인 줄 알았어. 그렇지. 노래를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노래 들으니까 좋다. 아니, 하도 여기 SNS에서 저부 노래 좀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한 곡 했습니다. 좋아요. 즉석에서 했어요. 즉석에서 하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해갖고, 우리 강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하도 맞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네. 누가? 누가? 우리 신입이. 그러니까 아, 누가 때려요? 이게 고문 후유증이죠. 고문 애국 요괴가. 애국 요괴가 때렸어요? 녹음 시간이 1시잖아요. 그럼 이제 점심 시간이잖아. 조금 일찍 오면 점심 시간대야. 그럼 꼭 뒷골목에서 만나요. 저쪽에. 꼭 정 하나가 그 아나운서를 데리고. 헌재 뒤에서. 헌재 그 뒷편에서 이렇게 방황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뭘 교육하러 가는 것 같아. 뒷골목에서. 네. 헌재 뒷골목에서. 야, 군대, 의미가 있네. 군대 가면은. 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 재판. 그리고 제가 꼭 물어봐요. 아니, 어디든 갔다 오세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그래요, 그래. 그럼 뻔하잖아, 이건. 그렇지. 삼청교육대 갔다 온 거지. 그러니까 재판을 하겠다는 거야, 이건. 아, 맞아. 그 뒤에가 또 삼청동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이게 남자면은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벗겨 보면 되는데 못 벗길 거 아니에요 여성이니까 확인이 안 돼 이게 내가 책임자인데 그래서 나는 아 근데 진짜 많이 때렸어요 이게 직장 내 아니 많이는 안 맞았어 많이는 안 맞았다 이거 많이는 안 맞았다 이게 문제 아 이거 화장실 문이 늘 닫혀 있어 보면 그러면 때리기만 한 건 아니죠 아 선배들이요? 그렇죠. 때리기만 한 건 아니 뭐 정하나 단서 필요 없고 때리기만 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 언어폭행?
아니요, 그냥 저 말 안 할게요. 그렇죠. 돌아올 사람이니까. 아, 저도, 더 무섭다. 네. 내부 고발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보복이 그렇지. 두려우니까. 민수에서도 그런 게 있구나. 알게 모르게. 아, 이거 어떻게. 있어요. 화장실에 CC 카메라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이거 참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분명히 정혜림 아나운서는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관행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올해 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는 학급 관리였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어.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문서수발만 했고. 문서수발만 했다. 몸통은 누구야? 어? 그럼 현부장이 했겠다. 그렇네. 뭐. 줄줄이 난, 이거. 그치,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무장 지금 말을 삽니까? 시켰구나. 얼굴 빨개졌어. 아이 원자가 나한테 저런 표정 지금 몇 년 동안 처음 봐. 저는 휴가 언제까지예요? 몰디브 언제까지 있는가? 해림이가 금요일 날 귀국하나? 이번 월요일 출근. 금요일 날. 월요일이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줘요? 보통 일주일 가잖아. 평생 안 보이는 건데 한 두어서 달. 연차 월차 해가지고 축축축. 우리 저기 오늘도 그 뭐야 오늘 그거 총리님도 이제 새로 이제 총리님이 탄생하는 시간도 되지만 이번에 우리 땅콩 조부 사장님도 오늘 이제 선거 공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집행유예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구속은 좀 어렵고. 일부러 또 같은 날에 잡았나? 징역 3년 구형 받았죠? 네. 3년 구형이면 집행유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죠. 뭐 1년. 제가 또 이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전문가죠. 아, 맞다, 맞다. 네. 형님, 저기, 저, 보호관 잘 끝나셨죠. 아,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야, 드디어! 축하합니다. 아, 뭔 줄 알고 축하해가지고, 참. 축하한 일이 많네요. 제가 그동안, 우리 이제, 신하나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국가의 보호를 받던, VIP였어요, 국가적인. 근데 이제, 4년 동안 보호를 받다가. 그럼 축할 일이 아니잖아. 국빈, 그치, 국빈 대우를 받았던 거지, 그동안. 그치, 국빈. 네. 근데 찾아봤어, 보호관찰. 보호관찰 개요 및 의. 이거 현주가 좀 읽어봐. 또 뭐 그런 걸 또, 부끄럽게 읽고 그래요. 남자가 읽는 것보다 낫겠지. 네.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허용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정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 형사 제도입니다. 제가 선진적이잖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선진제. 우리 그 선진적인 파브르 곤충기에 파브르 박사님이 곤충들을 좀 이렇게 막 관찰하잖아요. 곤충인 거지. 관찰당하는 거지. 듣지도 않는 개그를 막 날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카톡에서 텔레그램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저기 변태형님이 경고를 했잖아. 그거 재미없다고. 보관찰 몇 4년인가? 아, 4년 받았어요. 4년. 아, 길다. 그럼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아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문 용어 이번 기회에 가르쳐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국가 관리를 받게 되실 거예요. 지금 사회 분위기 흐름을 볼 때 예, 다 머지않았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미리, 관리받는 느낌 괜찮아. 미리미리는 상식, 법률 상식을 알아두시면은요 효과적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보호 관찰. 예, 보호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 재판을 받는 동안 살았어요. 그래갖고 징역 1년 6월을 받았나, 2년 6월을 받았나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됐단 말이야. 나중에 감형돼서. 네, 집행유예가 됐어. 그럼 이제 출소가 되잖아. 그죠. 근데 남은 형기가 있잖아. 한 1년 내지 한 1년 6개월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라 하면 이거야. 요 기간 동안, 남은 이 내가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럼 요 4년의 기간 동안 제가 유사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에 여기다가 요거를 더블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 곱빼기. 곱빼기, 그제. 요걸 엎어가지고 더블 헤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예. 네. 그럼 제가 1년짜리 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년을. 2-3년을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보너스. 그럼 여기다 보너스 하나 더 얹어주는 게 보호관찰이에요. 보호관찰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범죄를 안 저지르더라도 요거 하는 싸가지가 영.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얘가. 그럼 너 다시 와라. 그 이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돼 있는 제도예요. 아, 관리해 주고 보호 관찰이. 네, 보호 관찰. 그러면 저기 집행유예 따로 보호 관찰 따로예요? 아니 따로인 거죠. 아, 따로인데 기간은 같아요. 아, 기간은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받았으면은 이제 합의 결국은 4년인 거야. 아, 그럼 집행유예 4년이면 보호관찰 4년. 4년 뭐 이렇게 받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노비들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고노비, 설거노비. 공노비하고 사노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주 형태에 따라서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노비. 아까 덕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과 독립된 생활을 하는 외고노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외고노비로 살다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솔거 노비로 바로 들어가는. 아니 매를 벌어. 왜 비유를 해도 노비에다 비유를 해. 국빈이라니까 지금. 국가에서 보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국빈이 그 국가의 빈대 아니에요? 그 초딩 개그를 던져. 의료보험 CF 있잖아요. 왜 뭐 국가에서 관리받는 느낌 뭐 좋아요 뭐 이런, 아, 그렇죠. 이런 CF 있잖아. 관리 한번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CF 출연하시면 돼요. 아, 그래갖고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가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보호관찰 네. CF 만들까요? 그러니까 아유, 네. 이게 뭐 럭셔리한 옷 딱 입고 저 국가에서 관리 받아요. 국가에서 관리 받는 느낌 좋았어요. 국가 관리하는 남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집에도 종종 오시고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착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왜요? 애국전선 뭐 종북 방송 이런 거 하고. 아유, 그거... 약간의 위기가 있었어 사실은. 사실 있었죠. 예. 약간 고비가 있었어요. 애국전선 한참 이제 뭐 종북 막 이런 거 몰리고 있을 때. 맞아요. 아 약간 눈치를 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종편으로 어떤 환골탈태하고 죄를 씻으려고 했으나 종편을 나갔으나 종북에서 종편으로 전향을 시도했으나. 그렇죠. 쓸데없는 말 한마디 빨 차이로 그냥 후흥 미끄러지고 그냥 금지된 남자가 됐어요. 이제 뭐 재기를 해야지 이제 또. 아니, 아무튼 이제 전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프리해졌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 내가 다 찝찝하던데. 다행이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다 씻었으니까 그냥 제가 필드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뭔가 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이거 착하게 살아야지. 지금. 천만의 말씀이시고 저를 악의 수렁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한 평생 정말 그 뭡니까? 아 이게 보관차 양지에서 보관차 끝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입질이 막 오는구나. 저를 또 뭐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는데 원래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죄를 씻었어. 이제 손을 씻었어. 그래서 뭐 식당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친구들이 막 오는 거죠. 예전에 그치. 친구들이 오면서 살 수 있겠나 이러면서 그렇지.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그 영화가 그 영혼본세. 거기서 이제 중국이 형님이죠. 다 뒤집어 쓰고 딱 갔는 나와서 착하게 살겠다 그러고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조용히 그렇죠. 살고 있는데. 그 이제 밑에 있었던 동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형님 이러면 됩니까? 막 하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총질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형 근데 나한테 와서 무슨 해코지를 해도 저는 조지를가 착하게 살 겁니다. 형 근데 좋은 집회 건수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아, 근처에도 안 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애를 내보내 애를 집회를 애를 내보내지 제가 나가. 애를 내보내. 더 나쁘다 진짜. 애를 내보내. 아 우리 신임 요정 잘 모르겠구나. 그 저기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할 때 있잖아. 배우 세력. 배우 세력. 제가 배우 조정했어요. 아 제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배우 조정을 했어요. 그 공식 판결문, 공식 판결문이요. 네,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씨발 진짜. 저 언제면 통일되면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에 가서 희한하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조정한 건지. 아니 희한하게 진짜. 지령을 어떻게 줬는지. 나도 광우병 촛불 많이 나갔었는데 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같은 사람한테 나를 표정 받은 사람 저기 한 번도 없는데. 형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였지. 배우 조정이란 뒤에 있는 거야. 아니 나는 항상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심 세력이란 말이야. 아 이거 이제야 얘기인데 그 광우병 촛불 집회 할 때 되게 황당한 일들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선수들은 이제 그 뭐야 깃발들 딱 올리고 돌격앞으로 해가지고 뭐 광화문으로 진격 투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러는데 이분들은 쭉 돌아가지고 신촌 로타리로 행진을 하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기 정복고 아저씨들이랑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야 이 좀 말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아, 뭔가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 혹시라도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기존에 하던 집회 및 시위랑 너무 양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죠. 그 여기 어떻게 안 된다. 아무도 어떻게 안 된다. 뭐 누가 주도인지도 모르겠고 뭉쳐가지고 막 새벽 4시에 막 그 비 맞으면서 다이빙하고 막 그러고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집회에 무슨 배우 조종이야. 말이 안 되지. 배우 조종을 했으면 벌써 이제 그 명박산성 이런 거 몇 번 넘었겠죠.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MB 각하하고 걔 그 앞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와 지어 터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원한이 많았습니다. 아, MB 때구나. 예. 제가 그리고 보건차 끝나는 날이 공교롭게도 2월 9일이었어요. 예. 근데 그날 누굽니까 저기 우리 원세훈 씨. 같잖아 지금 3년. 그렇죠. 3년. 야, 저보다 많이 받았어. 기분 너무 좋더라고. 그럼 자존심을 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사람이 그래요. 내 구속이 먼저 됐어. 그런데 네. 재판을 맞는데 아 1심에 잘 안 됐어. 그죠. 에이 그럼 포기한다고. 네. 에이 야 내가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는 2심에 이제 집행유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이제 노또 맞은 기분이지. 아, 전혀 그치. 뭐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횡재한 기분이 되게 그쵸. 좋아. MBC 시절이니까. 어, 근데 1심에서 나왔어. 근데 2심을 하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법정 구속되잖아요? 기분 진짜 상쾌합니다. 이게 뭐가 상쾌해? 아, 기분 정말 상쾌해. 왜 상쾌해, 왜? 네, 유체가 이탈돼요. 신문에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신문에도 황당해서 잠을 못 잤다. 변호인이 그러는데. 아, 진짜 잠이 안 오지, 이거는. 아니, 근데 원세훈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 6개월 되지 않아? 그러니까 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뭐 원세훈이 나온 게 또 들어가는 게 네. 지금 이게 좀 되게 박근혜하고 이제 이명박하고 이 사이에 네.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어쨌든 원세훈은 이명박의 남자잖아요,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MBA 남자. 그러니까 MBA 남자 원세훈한테 한 방 매긴 게 아닌가? 대놓고 이명박한테 한 방 매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님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자세로 한평생을 수십 년 동안을 공직 생활에 몸담으신 분이에요. 그 저번에 놀라운 기법을 알아야 되는 게 좋아요를 누르면 색출이 된대요. 맞아요. 그러한 최첨단의 아닌지. 그 종북 판별 기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공직자니까 이제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재판받고 그러니까 송사에 휘말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직에 투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직 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3년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들어가서 공직 생활을 해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법이라든가 뭐 새로운 종북 판별 기법을 배우기 위한 별도의 연구실 독방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그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 판 사실이 처음 인정된 거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 덕인형 님이 이게 이제 우리 폐하께서 네. 각하를 엿먹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기 보기엔 또 이게 셀프 엿이 있어요. 그렇죠. 셀프 엿은 뭐냐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위반. 그렇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단 그치. 말이야, 지금. 국정법 위반하고. 이게 3년도 이제 사실 지난번 이제 가벼운 거죠. 네.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거지만 그보다 네.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정당성, 그렇죠. 그죠? 이 박근혜 폐하가 이게 좀 합법적으로 정통성 문제가 걸리죠. 바로 이걸 좀 대통령으로 봐야 되나? 실제로 이런 문제 생기는 거야. 네. 총선이라든가 지자체 선거라든가 했을 때 왜 그 뭐 그 후보자라든가 당선인이라든가 당선인 측근의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선거법에 의해서 몇백만 원 이상의 그렇지. 벌금을 받으면 그 당선 무효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이니까 실형을 받았다는 거지. 이게 대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선 자체가 3년 넘어갔으니까 무효에 해당하는 나라고 볼 수가 있는 당선 거죠. 무효형.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기라는 거죠. 이제 그 대선 이슈는 자기네 생각하더라도 많이 들어갔다. 지금은 이제 뭐 세월호 이슈라든지 세월호 이슈도 뭐 자기네 생각에 많이 들어갔겠지만은 지금의 여러 가지 이슈, 세월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정윤회 이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덮을 만한 이슈 때문에 이건 많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MB를 더 죽이는 게 낫다. MB한테 큰 경고를 하나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뭐 아니면 말고. 아, 근데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걸려요. 이제 전 다 셀프 빅렛이 되는 게 MB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이런 짓을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럼 대통령은 최소한 보고는 안 받았겠냐 이거예요? 물론 뭐 텔레파시가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통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알아서 이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는가라는 이게 의구심이 남잖아.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MB도 사법 처리 대상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온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죠. 공범의 가능성이 일단은 짙은 건 확인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세훈이 불겠지. 시켰다. 이렇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와의 사전 교감 내지는 사후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대선 부정선거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박근혜와 상관없이 이명박이 자신이 감옥을 가기 위해서 그 퇴임 후에 안정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세훈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선 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했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복을 받았느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다 수사범위엔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두 폐하가 독한 새끼들 두 각하가 속보 떴네. 이왕구 청문 보고서 특위의 단독 상정. 와. 날치기 하시겠네 오늘. 내가 조금 아까 몇 시간 전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거의 맞네. 이게 이왕구 총리 같은 경우도 그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 문창극 그다음에 또 우리 아까운 안대희 안대희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깝죠. 정관 이후로 낙마하는 건 좀 지나쳤어. 그렇죠. 사람을 왜 그랬어. 비리 삼종 테스트도 없잖아 일단.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 자체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청문회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정권에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무슨 표결을 하냐. 이제 표결하는데 이제 변수가 이제 그 과반 의석을 넘냐 안 넘냐. 그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있냐 없냐인데 이거 단속하면 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무난하게 뭐 통과를 떠나서 이게 통과를 안 시킬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니 그래서 막 문제가 있어 지금. 문제가 뭐 심각한 거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게 많고. 여론조사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기 새민연도 당규성을 새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난 문재인 대표 지지율. 근데 정당 지지율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더만. 30% 넘어갔어.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어. 근데 그 막 한참 밑에 그걸 막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맨 끝에 예. 한 두 줄이 나와요. 예. 이완구 지지율이 있더라고. 이완구 지지율. 어, 이걸 뭘 조사를 했지?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조사를 했대요. 근데 아.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 제가. 지난주에 8%였는데. 예. 이번주에 빠져갖고 3%가 됐다는 거예요. 3% 총리? 네, 3% 총리. 3%짜리 총리. 네, 영삼 총리죠. 좀 있으면 우리 폐하도 한 3% 드시지 않을까? 쭉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걸 그러고 3% 나오니까, 야, 이거 예.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어. 그럼 어떻게 해? 가오 빠지죠. 아니, 가오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홍원 총리를 다시 한번 유임시켜야 돼. 너무 힘드세요. 이건 진짜 쪽팔리잖아.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나마 이번에 자신있게 내놓은 카드란 말이에요. 이게 전하고 달라. 그렇지. 삼선에. 그치. 여러 번 얻어 터지고 지금, 야, 이번엔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갖고 나름 자체 검증 시스템을 그 청와대에서 많이 돌렸어. 많이 돌린 거야, 그래도. 근데 많이 돌려가지고 제일 깨끗한 사람 뽑아놨는데. 제일 깨끗한 색이 회색, 까만색이야, 지금. 그럼 이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예전에 또 한번 이런, 그, 이게 또 비슷해. 우리도 방송이 자꾸 똑같아.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데자뷰 방송이 되는 거야. 데자뷰. 전국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도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난번 총리 저기 낙마할 때, 문창국 씨 낙마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봐가지고는 현 정부의 인력 풀이 자체가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야권에서 빌리는 게 어떻겠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진보당을 추천을 했어요. 진보당 쪽이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유리하다, 이 사람들.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더라 보니까. 지금 참 좋은 찬스네. 당이 해산됐으니까. 그쪽 인물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 빌려오는 그렇죠.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래가지고 야권에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일본하고 친하시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미국에서 한번 수입하려다가 못했었던 김정은 그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 예전에 어제 우리 MB 각하 시절에 그 누구죠? 관광부, 문광부 장관했던 분. 이참 씨. 유인철? 그제 관광지능공사 아니, 독일 그러니까 그... 이참 씨 아 이참 씨인가 아, 그런 분 했잖아 관광공사 예. 또 뭐 이다도 씨 이런 분 없나 이다도 씨 이다도 씨도 괜찮다 총리로 괜찮아 아니, 아까 그 얘기가 좋은 것 같아 일본에서 빌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이미 총리잖아요 우리나라 총리하라고 겸임하라고 우리나라 총리하라고 한일 우호관계 개선에 우호증진에 도움이 무작위 되지 아 그리고 그래 걔도 그 좋은 것 같아 정신적으로도 기분은 좋다 정신승리다 우리가 위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황군의 딸이잖아 맞아 일본에서도 뭐 거벌 명분이 없네. 야, 일본에서 좋아. 총리가 제일 위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치다. 어, 그렇지. 우리는 미치잖아, 형식적으로. 아, 좋네. 총리를 아베로. 이거 적극적으로다가 좀 그 제기를 드려야겠다. 청와대 게시판 같은데다가.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한일,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통과라도 시켜보고 죽는 게 좋잖아요. 저는 날치기 한다고 봅니다, 100%. 그 마지막 날치기가 언제지? 한미 FTA인가? 그죠? 그렇죠. 우리 김선동 의원이 최근에 빵! 우리 방송에 못해였던. 그만, 우리가 한 3년, 4년 됐으니까 날치기 한 4년 만이네. 그죠? 그니까 뭐,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네.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날치기 총리? 예. 1호 날치기 총리. 튼튼한 평발의 날치기 총리. 네. 1호 날치기 총리가 되는 모든 게 이제 정의와 정의원한테 달린 거잖아요, 국회의장. 그런데 그렇죠. 저기 지금 그 이 특위에서 상정해가지고 통과되면 그 저기 넘어가는 거죠. 그럼 뭐 상정되고 뭐 절차는 문제 없죠. 그런데 뭐 야당이 안 나간다 그랬는데 야당이 안 나가도 쪽수로 밀어붙이면 뭐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할려면 하는 거야 이건. 3석에서 4석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면 부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 릴레이 투표 있지 않습니까? 3인 투표, 4인 투표.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표단속? 어, 표단속 하면 되는데 뭘. 위에서 보고 있으면 되지. 야, 이거, 5표 담당제. 이거, 아니, 상정해가지고 반란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딱 4명인데. 색출할 거 아니야, 우리 패야. 어떤 새끼야! 이러고. 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번 빌어볼까? 아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3, 4명 정도, 100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그 관리, 미친놈들 하나둘씩 있잖아, 왜. 저건, 뭐, 더군다나 그 진보당 의원들이 그 정당 해산되면서 의원직 상실했죠. 그다음에 또 감옥에 빵이 가신 또 의원님들 계시죠. 이래가지고 국회 정족수가 300에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새누리당도 부담이 되는 거지. 지금 겁나게 표단속하고 비상동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산.
애국전사. 아, 근데 이거 반란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걸 봤지. 이게 예.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원세훈 판결도 그렇고요. 예. 사법부에서도 이제 폐하를 뭐 이걸 보는 거야. 그죠? 홍어 거시기. 예, 홍어 거시기로 이제. 호랑잎 아니야, 호랑잎? 호구? 그잖아. 이번 뭐 지지율 뭐 20%. 아, 병신. 이런 거야, 지금. 아니, 이게 이런 뭐 사법부는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슨 법의 논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 같지가 않아. 네, 박근혜 지지율 지지율 판결이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원세훈 판결했던 그 김성한 부장판사가 네. 그 대단한 그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한 게 그 형이 국정원 고위 관리 그 고위 직원이었더라고요. 고위 직원이었는데 원세훈 아니야? 원세훈? 원세훈은 아니 성이 다르잖아. 형이 다르다고 뭐 형제가 아닐 수도 있나? 아니 하여튼 뭔 소리야? 뭔 소리라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고위 관리인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형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까지 안 받고 받겠지. 핸드폰 요금을 안 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냥 사법부가 개판 5분전 돼서 그런데 되게 양심 있는 판사들 되게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딱 집에 딱 가가지고 일체 이제 외부 손님들 안 만나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이번에 그 일베 판사 있잖아요. 일베 판사. 그 새끼는 그거 아 새끼로 만드나 이거? 괜찮아요. 뭐 인간 같지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아니 웃긴 게 진짜. 그, 뭐, 내용, 인적성, 뭐, 독자들도 다 아실, 그, 시청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청년들도. 네, 그죠? 뭐, 별, 뭐, 전라도 비하, 여성 비하. 자기가, 아니, 뭐,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도 정말 뭐, 몇 년 밖에 안 주고, 아주 심각한 성폭행, 아동성 폭행 이런 것도. 뭐, 그래 놓고서 자기 판결에 자기가 댓글을 달고, 별짓을 다 했다고. 그 판결에 자기. 셀프 댓글? 네, 그러니까 자기 판결에 네이버. 네이버 다음 같은 데다가 아, 사람들이, 잘했다 이러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면은 걷다 다시 댓글을 달았대 자기가. 이 사람 불만 있는 거야. 보통 검사들은 청와대도 파견 가고 국정원도 파견도 경찰에도 파견되는데 판사는 파견을 안 가잖아. 파견 가고 싶은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기사에다 댓글 다는 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나쁜 게 아니야. 수준이 그 옛날 제주지검장 그수준 창수야? 내가 그분도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환자예요. 아픈 거예요. 그건. 얼음 얹어줘야 돼. 그게. 병이지 병. 아프니까 검사다. 그런 책이 나올 거예요. 댓글 다니까 판사다. 아니 근데 그 판사가 네. 이름이 이영환 판사. 뭐 지금 다 알려진 거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영환 판사인데 되게 황당한 게 우리 그 내라는 뭐 예, 예. 이석희 의원 내라는 뭐 판결에 세 예.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부장 수원지검 수원지검이 뭐 잘 아시죠? 수원 출신이 사람. 네, 수원지검이 되게 그 되게 보수적인 꼴보수적인. 왜냐하면은 서울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대요 판사들을. 거기 그 수원지법 있잖아요. 네. 그 오명이 있어. 자판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이런 거 주면. 바로 내준다고 그래서 자판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안 사건 뭐 이런 거 경찰들이나 검찰에서 체포영장 청구할 때 대부분 수원지법에 내. 그렇게 다 내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번에 그 후보가 세 명이었었는데 판사가 내라는 뭐 사건 윤강렬 판사 그다음에 김정원 판사 이영환 판사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김정원 판사로 됐는데. 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그 물론 김정은 판사도 12년을 줬는데 네, 만약에 네. 이영환 판사라 이 사람이 만약에 했으면은 사형이죠 진짜. 아,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사형 되는 거지. 아, 안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댓글이나 달고 있을지도 모르. 그 댓글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최근에. 최근에 보니까 그 폐하 관련한 뉴스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제일 엽기적이었던 게 이제 나는 그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지 사실은. 와, 그 네이버 주로 네이버 쪽 그 댓글들 보면 굉장히 그 폐하 옹호하는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 편이잖아요. 근데 한 댓글이 한 4천 몇 개가 달렸는데 진짜 단 한 줄도 옹호를 해주는 댓글이 하나도 없더만요. 오마이뉴스 그 2012년 12월 6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 없이 국민 부담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재원 조달 가능합니다. 야, 그건 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아니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네. 아, 그러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117년에 얘기했죠. 그것도 증세 없는 복지는 아니잖아요. 경제 활성화 노력하지 않고 증세? 국민에게 할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아, 축구 중계하는 것 같아. 이완구 청문보고서 특위에서 날치기 처리. 처리했대요? 야, 박수! 아, 우리 새누리 대단해. 이완구 총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은총을 받았어요. 이게 또 보여준 게 또 왜 그 오찬 회동할 때 왜 박근혜 대통령 각하
각하, 각하 세 번 했잖아요. 그렇죠, 각하. 각하 삼창. 이 각하 삼창으로 종료 빡 된 거지. 아하. 아, 그런 류의 충성심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봐봐요. 그,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도 반박, 비박이죠. 이번에 또, 그, 누구야, 원내대표. 원내대표. 유승민. 유승민도 비박, 반박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로운 거야. 당청, 당정청 협의를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를 각하라고. 아버지 향수도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총리로 딱인 거지. 아니, 근데 황당한 게, 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그, 상정됐다. 예. 한 3분 전 얘기했었어요, 3분 전. 예, 예. 그래서 3분 만에 지금 상정한 거잖아요. LT죠, LT. 아, 이름이 그러니까 그거네, 완전히. 새누리가 아니라 새누리였네. 3분 만에 누리겠다. 새누리. 올려놓고 그냥 망치 3번 치면 되는 거 날치기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날치기는 빨리 해야 돼. 날치기 늦게 하면, 아유, 날치기가 식어. 따끈따끈한 날치기가 돼야 돼. 본회의가 3시잖아요, 그죠? 한 1시간 남았네. 이제 곧 제 장난감 총리가 탄생하시겠네. 이번에도 최루탄 터쳐주시나? 아니, 그, 저기, 용기가 없지. 용기가 없죠. 야당이 야당 불참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불참한 그러니까 새누리 단독 국회 되는 거죠. 다른 야당도 있잖아요. 뭐 정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나? 하여튼 이번에 김영란법도 통과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이 올려가지고. 그래 아, 이 새끼들 뭐 날치기 하는지 나중에 봐야 야, 돼. 진짜 이건 진짜 이거는 지금 그 30, 50 이 시절이네. 하다못해 60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우리는 각공이잖아, 각공.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리를 인준하는데 사실 웬만하면 서로 해줘요. 그죠, 웬만하면 해주지. 인간적으로. 그럼 뭐 굳이 또 못하게 해가지고 뭐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이래서 득이 될 것도 없다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검증을 하고 이게 좀 너무 심한 경우에 낙마를 하고. 그 웬만하면 그냥 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고 뭐 이번에도 이렇게. 그랬어. 왕고영님 그 녹취록 나오기 전에 그냥 어지간하면 먹어주는 그래. 분위기였거든. 삼선이고 국회에서 맨날 보니까 그래 부동산 투기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좀 부담인 게 있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체제가 이제 막 시작인데. 아, 왜 자꾸 마이크를 건드려. 왜 저 방해하는 거야 말하는데. 야 진짜 얘기해 보세요. 예예. 예. 아이 참 그. 여기 박수 한번 치고. 아니 그냥 뭐 자르면 되죠. 네. 건드리지 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네. 계속 들고 있어 이거. 됐어. 그러니까 문재인 움직이지 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새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 뭐 대표 잘 됐고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 분위기 좋잖아. 여기서 서로 치고 갖고 싸워봐야. 괜히 이제 자기들도 뭔가 그 이제. 뭐라 그럽니까? 부담이 오는 거야. 야, 쟤들 또 저래. 뭐, 구태야. 뭐 이러면서 또 이 지지율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아예 일종의 허니문 기간 비슷하게. 그렇죠. 좀 다 그냥 주고 먹어주고 이런 거. 적당히 가자. 그래. 이렇게 될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전국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날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뒤통수를 그냥 빡 치는 거지. 문재인 너 엿 먹어봐라. 이러고. 얼마나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아,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대표도 그랬어. 뭐 안 이제 싸우기도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중행보로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당 대표 되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전면전을 뭐 선포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또. 마사오가 아까 참배하러, 참배하러 가고. 이런 게 이중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무게중심 쪽은 야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좀 이렇게 포용력 있게 가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더 하면 전면전 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거기 답이 거기 어떻게 온 거야? 전면전 안 하면 죽어 이 새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렇지. 맞짱 뜨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뭐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뭐 저기 새민전 입장에서는 거기다 대고 야 그냥 전면전이야 이렇게 오히려 정 정부에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거는 참 웃기는 거죠. 이제 이왕 그 총기 되면은 영심이 첫날 행보가 그거 아니야? 이또 김대중 노면 묘창배 해갖고 야 됐지 않냐 이러면 쌤쌤 아니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러니까 그러잖아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한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 뭐 어차피 그래도 날치가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할 걸요.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쪽팔려서라도 당장 재보궐선거 있죠. 뭐 내년 총선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추워서. 그럼 이제 호구지, 뭐. 호구 되는 거. 호랑이 입이야. 아니, 뭐, 날 풀리고 봄 되잖아요, 지금. 이미 나갈만 하지. 이미 호구 아니야? 아니, 근데 한번 나갔던 경험이 있잖아. 김한길 선수 나가가지고 개쪽 당했잖아.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세훈 판결 났으면 그 선거의 당사자가 문재인 대표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라. 지금 법적 판결 나왔는데 법적 판결을 했으면 그 정치적인 책임 뭐 도덕적인 책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냥 사과해라. 사과하면 끝이야. 죄 저질러 놓고 부정선거 자행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언행들을 보면 싸우려는 의지는 뭐 거의 뭐 밥 말아 먹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 그 세민이 좀 야당답게 야성을 회복해서 좀 잘 싸워달라. 그렇죠. 이런 그런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좀 막 좀 비난을 하는 거잖아. 비판을 좀 하는 거. 아이고, 잘 싸우면 세민연이라고 안 놀리지.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새누리하고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잘 싸우게 만들어준다는 거 자꾸.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싸워라. 더 싸워라. 자꾸 이런다는 근데 거야. 안 너무, 싸우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씻은 거야. 싸움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그러니까 3시 본회의인데 어제 이제 민주당 새민연이 본회의 참석 안 한다 발표를 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 날아가고 그럼 이제 단독 국회 소집해가지고 처리되는 건데 그럼 야당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붙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근데 답이 없는 거죠. 뭐 총리 인선 청문회 이런 것조차도 완전히 정부가 개무시하는 조건에서 이 어떤 무슨 뭐 말로 하는 정치가 지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본회의를 세민연 아니 안 들어가면 그게 더 피해가 클 것 같아. 그냥 뭐 니네 알아서 해라 이제 뭐 이런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쟤네들이 저러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불참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불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야당에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별 얘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문제인 그게 거지. 더 이상해.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이콧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니네 날치게 해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이걸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면 어쨌건 가서 이제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 저지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거 보이콧하겠다 안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니네끼리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민연이 하는 건 좀 적극적인 어떤 방어 행동이라고 내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착한 척인 거야. 나 우리는 반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우리 불참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라면서 상대방의 악행, 범죄 행위, 그다음에 날치기 행위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한 거지 뭐. 네. 그 점잖은 먹물 지식인들이 모르는 척하면서 비판만 하는. 그러면서 정말 이거 나쁜 짓인데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진짜 황당해. 근데 좀 뭐 세민연은 그렇다 치고 거의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3% 나온다 그랬잖아요. 3% 나오면 총리를 당선시킨다, 저기 임명을 시킨다라는 건 국민의 97%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부메랑이 돼서 뒤집어서 돌아오지 얘기하면. 않나 이렇게 그죠? 보는 거죠. 오히려 이게 아까 형님 얘기한 것처럼 정부 운영에 엄청난 그 부메랑 이게 돼가지고 지뢰밭인 거죠. 이완구 총리가 이런 식으로 총리가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랬을 때 앞으로 보여줄 행보는 대단히 그 인사청문회를 그래도 험난하게라도 이렇게 통과했었던 총리들 같은 게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국정을 좀 조절하려는 뭐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찍었으니까 각하 세 번만 만세만 외치면 딱 총리가 되네? 그럼 각하만 보면 간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3년 남았는데 보세요. 정원 총리에서 알았지만 자기 다음으로 총리가 될 애들은 없는 거야. 누가 내 다음에 총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임기 말까지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정원도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풍이냐 병풍.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러니까 병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완구도 어차피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병풍이니까 아무나 쓰겠다. 뭐 이런 심보 아닐까 이런 거? 근데 그 아저씨는 되게 욕심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대학 총장 바꾸고 이제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강연도 막, 많이 나가죠. 여기서 막 꽂아넣으시겠죠. 그냥 있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나도 그분 밑으로 가고 싶다. 이제 매간 매직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나도 강연하면 1,000만 원씩 받고 싶어. 1,000만 원. 내가 그 강사했을 때 시간당 47,000원 받았는데, 아유. 아, 그렇죠. 누구는, 한 시간에. 누구는 네. 1,000만 원 대학 강의가.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종부로 잘렸는데. 네, 그랬어요. 그럼 평발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평발이. 아, 그렇구나. 평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는 오늘 만약에 날치게 된다면은요, 뭐, 오늘은 아니어도, 네.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든 뭐,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뭐 기록경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오늘 아니, 해야죠. 이제 좀 있으면 설이고. 또 그렇지. 더 빨리 해야지. 미룰 수도 없어. 그러니까 더 참사는요. 정홍원 유임에다가 또 총리 고르는 게 더 참사예요. 그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날치기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우 저 데자뷰를 몇 번을 더 봐야 되냐. 아이고 차라리 그냥 얘 시키자 이런 생각도 들어. 막 분노가 치솟는 게 아니고 아이고 씨발 날치기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세민연도 그런 기분 아닐까? 근데 이렇게 총리가 돼야 국정 운영이 되겠어요.
3%? 3%. 대통령 뭐 10% 이래가지고. 근데 왕구 형님이 그러니까 청문회 기간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총리 딱 되면 푸닥거리를 한번 할 것 같아. 그치. 뭐 기자들한테 하든 매체에다가 하든 뭔가 사고라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일보 죽은 거죠. 죽은 거지 걔는. 걔들이 녹취록 전문 신문사 아니에요. 네, 한국일보 맛이 가는 거. NLL 대화록부터 이석기 녹취록.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왕구형 녹취록. 녹취록 3종 세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애들 뭐. 녹음하고 녹취하는데 뭐 좀 도 같은 사람들만 골라 뽑나. 녹취 전문 기자를 뽑나 보지 항상. 아, 근데 또 이번에 TV조선에 또 한 건 하셨더라고요. 쓰레기. 앵커가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가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웃기다. 아마 이번에 총리가 됐으면 총리가 가장 처음에 무엇을 할까. 이게 되게 그, 걱정이 돼요. 뭐 형님 말씀대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뭐 그러겠지 뭐. 아니죠. 그럴 수 설날이잖아. 이렇게 지금 현충원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50으로 넘어왔다고 지금. 그죠? 아, 70년대에서 지금 뭐 그런 설도 또 들리는 게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지금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권영세였던가? 아까? 예, 그러죠. 예, 이런 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공통점들이 다 고무렵에 예, 고무렵에 한 가닥 하시는 저번에 대법관 후보자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50 3종 세트가 지금 통과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오빠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2기. 박근혜 2기는 1기는 아빠의 시대였다면 2기는 오빠의 시대다. 그렇죠. 준영님 예. 사표 썼다고 굉장히 옛날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수리가 안 됐나? 아,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개각하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불가리 하고 이제 50 오빠 그 그룹으로 이렇게 하면은 설에 이제 첫 행보는 이거죠. 세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죠. 그분이 돈도 없잖아. 그렇죠. 세뱃돈. 세뱃돈 드리고 좀. 아, 29만 원 주겠지. 아니, 나이 들면 어른한테 이제 용돈 드리는 거예요. 세뱃돈. 그리고 하면서. 그 29만 원이 언제적 29만 원이에요. 지금 다 썼지. 아니 은행에다 넣어놨으면은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제부터 하고 지금 30만 원 넘었겠네. 아, 그럼. 최소 30만 원을 주겠네. 원래 29만 5천 원 이렇게는 안 주니까 30만 원 받겠네. 좋겠다. 좋아요. 아, 난 30만 원 받아본 적이 없거든. 얼마 있다 세뱃돈, 다음 주에 세뱃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총리는. 아, 세배를 먼저 하세요. 먼저 선빵을. 저는 그래요. 조카들한테. 첫째 공격을 하는 거야. 조카들 착 세워놓고. 야, 얘들아, 세배 받아라! 총리는 날치기에, 대통령은 메멘토에. 우리나라 백성들 참 대단한 것 같아.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야당, 거죠. 야당. 그렇지. 우리는 아무나 세워놔도 나라가 운영이 돼요. 야당 대표. 그래, 말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야당 대표는 독재자들한테 IMF 세배를, 극복해. 어? 저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네. 그동안 이제 대통령 자꾸 이제 어떤 그 가축들의 비교를 해왔잖아요. 네. 뭐 이제 쥐니, 뭐 닭이니 이러면서 좀 비아냥거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왜 사람인지 자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닭이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냥 처음부터 근데 그러지 말고 아예 동물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개를 뽑아면 차고 그냥. 그 상관없잖아. 뭐 개 어차피 병풍인데. 그 차라리 개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치? 뭐 짓기밖에 더 하겠어 개가 해봐야. 그렇지. 뭐 세금을 올리겠어 뭘 하겠어. 그러니까 개가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개가 와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시점에 돼 있는 시스템이 5년도도 그대로 갈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그냥 5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거야.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야. 그 상태로 현상 유지. 현상 유지는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국회도 그렇게 하자고 뭐 쥐, 닭 뭐 쫙 뭐 한 300마리 모아놓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쟤들끼리 막 지구먹고 떠들어도 국회를 과천 동물원으로 그치, 법을 새로 만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세금을 더 걷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담뱃세를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말도 안 통해. 그지. 싸우지도 않아 서로. 그리고 인사청문회 안 해도 돼. 그죠. 얼마나 좋아. 아니 서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좋죠 뭐. 세비라도 좀 들러가고. 관리비가 들든잖아요. 서로 잡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아 근데 좀 뭐 심한 비웃긴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가만히만 좀 제발 좀 있어달라.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난 증세 없는 복지 한 적이 없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욕을 안 얻어먹을 일이야. 골프 활성화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냥. 골프 활성화. 골프 나와서 떠들어요 나는. 그지? 근데 이제 골프 활성화. 그러니까 뭐 우리가 87년부터 계속 우리가 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야당이 있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야당이 있었던 거죠. 뭐 예, 과거에 그냥 그 믿을 수 있는 야당이라기보다 DJ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아니, 결국은 그런 거지. 뭐.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DJ들. 어쨌든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사람 없어.
아니 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참배 나가고 독재를 참배 나가고 그거 갖고 또 너무 뜯겼잖아요. 가 갖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과거의 10년을 인정해 달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번 주에 아주 빅뉴스가 왔습니다. 뭘? 우리가 믿을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 네. 지금 스파이더맨이 어벤져스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진짜 대박이다. 그게 이제 판권이 소니에 있고 스파이더맨은. 네. 나머지는 달라요. 이제 그 마블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출연을 못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쪽이었어, 그동안. 그렇지. 지구를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지.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그래서 북미 쪽만 지켜줬어요, 그동안. 근데 스파이더맨이 합류를 하면서 저는 동아시아 쪽도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겠는가. 아, 이거 스파이더맨을 총리로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을 총리로다가. 난 진짜 반가워요. 그러고 보니까 어벤져스 슈퍼맨도 없네? 그렇죠. 아, 그게 또 다른 팀이야. 그 팀은. 아, 슈퍼맨, 배트맨, 요 집안이 있고요. 맨 집안이 있고. 요 집안이 있고, 예, 또 요 집안이 있어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요 집안.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서 키트랑 에어울프 싸움 누가 이기냐 이런 류의 퀴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슈퍼맨이랑 스파이더맨이랑 좀 맞짱 뜨는 영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국에 안 들으면 판권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뭐, 어쨌든 뭐. 총리 축하하면 또 새로운 총리와 설날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뭐 이제 뭐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뭐 또 얘기 나온 김에 다 떠나서 이제 아, 목숨만 부지해도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엄청 보니까 막 영종도에서 106중 백중추돌. 오전에 또 오전에 1번 뉴스가 영종도 백중추돌 이렇게 나와. 그것도 참 황당하잖아.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 2번 뉴스가 뭐였냐면 9시 뉴스에. 저기 저 그거. 체육관 무너져. 사당 종합 체육관. 예. 3번이 왕구형. 와, 미치겠더만 뉴스 메모리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기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그죠. 요 이렇게 그 맞아, 맞아. 기도하는 오늘도 소녀. 예, 맞아. 이런 거 이제 차에다 걸어 놓으시잖아요. 요즘 못 본 거 같네. 나 이제 그죠? 그걸 하나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나오는 게 소녀가 아니고요. 소년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어린 시절에 남자 다니엘. 그래요? 예. 진짜 그건 여자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 아는 게 많아. 예. 나도 거린 줄 알았지? 남자였구나. 오해예요. 다니엘입니다. 난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다들 뭐 감탄하면서도 속으로 감탄하면서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그냥 대꾸할 가치가 없어. 저 사람 10년 뒤에 총리할 거야, 아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넌 하고도 남죠. 아, 이거 총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스펙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기도 좀 해야 되고. 이 형이 뭐 돈이 없잖아, 근데. 뭐 땅 좀 있어요? 아쉽다. 아니, 그걸 잘 모르네. 돈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투기해서 돈을 버는 거는 총리감이 아니죠. 아. 진정한 총리감. 그러면 자기 땅 있는 거를 대지로 바꿔서 땅값을 띄운 다음에 그걸 팔아. 원래 있는데 그게 등급자야? 그게 총리감인 거지. 그건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 뭐 50 이력 이런 것도 없잖아. 꼼꼼한 때라서. 아니, 적어도 뭐 이 정부에서 출세하기는 어렵겠다. 적어도 뭐 삼촌 교육대 정도는 해주셔야 이제 뭐 총리감. 삼촌 교육대 한번 다녀왔을지 모르겠다. 내가 다녀온 사람은 지금 잘 알아요. 다녀온 사람. 누가 다녔는데? 우리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삼촌이 다녀왔어요. 아유. 아주 갔다 오시는데 되게 늠름해지셨더라고요. 말 수도 없고. 식스팩? 말 수도 없고. 되게 과묵하세요. 그러고서 가끔씩 막 방언도 하시고. 방언을 하세요? 아이고, 참. 아, 사는 낙이 없네, 진짜. 아유, 씨. 뭐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뭐 깜짝깜짝 놀라면서 뭐 서프라이즈 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는? 그래. 잠깐, 다음 주가 설이구나. 예. 다음 주는 쉬어야 되겠네, 우리? 쉬어야죠. 다음 어쩔 수 없이. 그러네. 깜빡할 뻔했네. 그러면 요정은 2주 연속 결방이죠.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럼 짧게. 아니, 뭐 2주 연속이야, 이제 영원히 결방.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착륙 하는 거죠,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광고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슬슬 마무리하죠. 예, 마무리할 때 될 것 같고, 된 것 같아서. 그 네이버 해피빈에 그 이제 제가 봉사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니까 거기 이제 반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고향에 있는 곳이거든요. 반디 어린이 도서관. 네, 반디 어린이 도서관. 여기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모여 와가지고 책도 보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좀 그러는 데인데, 예. 여러 가지 좀 되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 돈도 지원 받고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이버에 해피빈이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응원을 댓글 쓰고 써주고 걷다가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이버 콩. 예, 그런 걸로 다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데인데 거기 그 네이버 해피빈에다가
반디 어린이 도서관 네.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많이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지원도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시 댓글 달면은 거기서 네. 네이버가 돈 쏴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판사님한테 전화해야겠네. 네, 네, 그리고 직접 걷다가 후원도 해줄 수 있으시고요. 네, 나이들 달아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반디 어린이 도서관. 사이버 심리 전단하고 이제 판사님한테 하면 바로인데 그냥 아깝다.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슬슬 마무리 하시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엔딩? 2월 12일 신입 아나와 아니 새로운 애국 요정과 함께하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풋풋해 오빠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빠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오빠들 잘 자요. 와, 네. 오늘 밤 잘 올 것 같아, 잠이.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다. 풋풋해. 고정해라, 그냥. 예.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뜩인 카메라 때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전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이끈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자라고 정든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